채팅방에서 지태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하시는데, 맞아. 유튜브에 그 남자 BJ들이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 컨텐츠 올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뭐냐, 다들 그 숨겨진 폴더 있지 않아요? 뭐, 직박구리 뭐 이런 거? 뭐 직박구리, 말똥구리 뭐 이런 거다 있지 않나요? 뭐 거기에 뭐다 파일들 저장돼 있을 텐데 어쨌든 근데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거면 일단은 남자, 여자, 성공적 이세 단어면 되기는 해요. 이세 단어면 되긴 한데 자 둘이서 그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고 하루에 배가 한 번밖에 안 뜨는 섬으로 가요. 섬에 가네. 근데 비가 오네. 돌아가는 배가 안 뜨네. 그래서 민박을 찾아야 돼. 민박을 찾는데 손님, 죄송하지만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둘중한 사람은 지화자. 둘중한 사람은 지화자지. 그러면, 이제 그래요. 자기, 이거, 이금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는데, 속으로는 이거 안 넘어오면 너 바보다 뭐 이러고 있죠. 자,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고 불이 꺼지면 되게 서로 안 보이는데 불 꺼진데 남자랑 여자랑 섞여 있으면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통계가 나와요. 통계가 나와. 그래서 그랬대요. 그 실제로 어떤 이제 실험을 하는데 두 방에 그 남자하고 여자를 그냥 몇대 몇으로 섞어 놓고 어떤 방은 불을 켜 놓고 어떤 방은 불을 껐대요. 그랬더니 불을 켰던 방에서는 그냥 남녀 사이에 뭔가 움직임이 없어. 그냥 되게 뻘쭘하게 막 미묘한 그 눈치만 보면서 그냥 그러고 끝났대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그런 욕구를 느낀 사람은 있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대. 그런데 불을 껐던 방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 CCTV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적외선 CCTV로는 확인할 수가 있어. 그냥 불이 꺼지면 신체적인 접촉이 더 거세어진대요. 더 활발해진대. 막 그래서 남녀 사이에 막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심지어 어떤 남녀는 불이 그 꺼진 방에서 발짝지근한 스킨십까지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비 오는 날 백금긴 섬에서 방이 하나밖에 없는 민박에서 그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랜덤이야. 랜덤이야. 만약에 남자랑 여자랑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필이 왔다? 필이 와서 서로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행위를 했는데 삼신 할머니가 점지를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죠. 뭐 서로 날짜가 안 맞으면 땡이지 뭐. 저보다 더 맛깔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시청자분들은 저보다 이런 거더잘 알아요.